6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승마 마장마술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비운의 승마 대표 김혁 선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혜돈 기자입니다. 에이스 김혁이 자신의 애마 대가스를 타고 경쾌하게 코스를 돕니다. 김혁은 4년 전 대표 선발전에서 석연찬원 판정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밀려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했던 비운의 선수입니다. 김균섭, 김춘필, 남동원과 함께 단체전에 나선 김혁은 26명 중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위 3명의 평균 점수에서 우리 팀은 리우올림픽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본에 뒤져 6회 연속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혁은 지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등 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좀 아쉽고, 그래도 뭐 개인전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한국 승마는 오는 23일 개인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사격에서는 여자 10m 공기 소총의 정은혜와 여자 트랩의 강지은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강지은은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잘 버티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여자농구 단일팀 코리아는 인도를 50점 차로 크게 꺾고 2승 1패로 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SBS 정유돈입니다.